안녕하세요, 딩군입니다. 제가 낙수의 각반을 사기로 했고 드디어 샀네요. 이거를 착용해서 써보기 전에 비교를 위해서 일단 딜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. 여기는 얘들 기본적으로 화소성입니다. 얘네가 딜을 보면은 지금 미착용 상태예요. 48,000 정도 지금 보이죠? 이쪽에서 한번 더 보면은 맞네요. 48,000 정도, 48,900 정도. 한 번만 더 빠르게 보고 바로 착용하고 잡아볼게요. 많이 붙는데? 맞네요. 대충 48,900 정도? 근데 솔직히 이 낙수 각반 없이도 별 문제 없죠? 잠만, 김유신 죽었는데? 뭐 아무튼 이 정도. 그러면은 이제 착용을 해봅시다. 착용하려면은 요즘 아주 비싼 식량 하나 써야 돼요. 외형변환에 넣고 기본적으로 스탯은 생명력 100에다가 마저 5%, 그리고 물속성 추가 데미지 5%. 사실 저 속성 데미지 5% 때문에 쓰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끼면은 세트 효과로 타조 5%가 추가가 돼요. 체력도 올라가신 거, 올라가신 거? 올라간 거 보이시죠? 체력이 3300. 딱 100만큼 올라갔죠? 타조 5% 올라갔는데, 뭐 의미 없고요, 별로. 딜이나 한번 봅시다. 5만? 5만 700? 많이 세졌죠? 5만 700? 5만 800? 딜 상승이 상당한데? 이게 지력의 상승은 전혀 없으니까 순수하게 속성 데미지 5%의 차이라는 건데. 괜찮네요? 괜찮네. 5700 맞죠? 그러면 대충 한 48,900에서 5700으로 한2000 정도 올랐네요? 맞네. 대충 한 4에서 5% 정도 오른 거 맞네. 그냥 딱4% 오르는구나. 왜냐면은 딜이 대충 5만, 5700. 맞네요. 대충 한 4에서 5%. 아무튼 요렇게 오늘도 스펙업을 조금 했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스펙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드디어 이게 꽉 찼네. 는 요즘 여기에 무신의 담은 천왕이 생겼죠.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.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